여러분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실 일은 몰라요. 힘 빼시는 거예요. 몰라라는 건힘 빼. 힘 빼면 그 자리예요. 지금도 힘 빼면 그 자리예요. 이 자리가 더 강해지죠. 힘 빼면.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면 이 자리가 더 강해져요. 정말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. 힘 빼면 참나가 강해지고 생각 감정범이 굴러가면 이쪽 느낌이 더 강해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살아요. 우린 죽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살아야 돼요. 다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 안 가는 물건인 줄 알고 내가 원하면 여차하면 참나에 푹푹 몸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확철대오예요. 확철되어 있다고 그분이 늘 희열 속에 사는 줄 아시면 여러분 상상해요. 확철되어 한 분이 들으면 웃어요. 또 에고가 상을 일으키고 있구나. 나. 황홀해야 된다는 것도 놓으세요. 놓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붙잡아요. 황홀해야 돼. 뿅 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. 광명하다고 있으니까 태양보다는 더 밝아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. 지금 저 조명보다는 밝아야 되지 않을까? 자, 이러느라고 못 들어가요. 참나로부터 계속 멀어집니다. 아무 말 하지 마시고, 몰라. 한열 번만 때리세요. 아무 일 없어져요, 지금. 눈을 감고 뜨고 아무 상관없어요. 뜨면 뜬 채로 몰라 하시면 우주 통으로 지금 나와 남이 아닌데, 안 가르고 계시면 통으로 하나인데, 제가 쪼갰으니까 갈라지죠. 제가요, 의식적으로 쪼갠 거예요. 저 사람은 누구? 저 사람은 누구? 저 사람은 누구? 생각으로 다 쪼갭니다. 여기는 탁자. 여기는 컵, 여기는 물. 몰라 하는 순간 다 날아가요. 그냥, 그게 그냥 공인 거예요. 몰라 하는 순간 참나 상태예요.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도 그냥 참나인 거예요. 참나의 작용인 거예요. 이렇게 통으로 느끼세요. 몰라 하시면 그냥 통이 됩니다. 계속 몰라 하고 사세요.